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씨는 썩어집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썩어서 문드러질 씨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썩는다라는 뜻을 우리는 종종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가 썩었는데 그 씨를 심은들 무엇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마 팍 죽는 것, 그게 나를 태우고 부수고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썩는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로고우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들어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레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고스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라면 레마는 우리 생명의 중심에 깊이 깊이 심기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에 해당되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레마를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로고스가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을 읽고 나타내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레마가 있어야 거듭납니다. 이 레마라는 말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인생을 말합니다. 성공도 시들고 모든 것이 시들고 오직 주의 말씀만, 특히 레마만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외칠까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 그의 성공은 전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첫 구절입니다.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단계별로 말하고 있죠. 영적인 단계를 얘기합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그냥 슬픈 정도의 애통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애통하는데 구약에서도 이 애통에 대해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플링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 그런 심정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식 때문에. 그렇죠? 잘나고 똑똑한 자식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고, 그런 자식에게 뭐라도 더 하나 챙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애통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 자체를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짓고 나서 받을 형벌에만 애통해야 합니다. 그 받을 형벌이 무서우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일까요? 죄 자체를 애통해야 할 때 돌이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의 결과만 애통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 나서 왕위를 빼앗겼지요. 기름 부음도 빼앗겼지요. 그것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죄 자체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애통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산상수훈의 이 첫 구절 마태복음 5장 3절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세 번째 단계를 간증거리로 삼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게 보통의 간증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세상적인 불행과 내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이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 왕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이 히브리어 말은 헤벨이라고 합니다. 숨, 공기, 공허, 쓸모없는, 어리석은, 무용한, 이런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여기 전도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쓰면서 깨달은 것,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깨달은 것, 베드로가 깨달은 것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죽 중요하면 목사고시에 이 문제가 다 나왔겠습니까? 솔로몬은 권력, 부, 명예, 영향력, 세상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라고 성취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애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시켜주면 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식을 주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애통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겠지만 정작 자신은 그 자식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애통을 가지고 있는 듯 착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다른 생각,
다른 세상적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끝이 어디입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진짜 이단은 어떤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 이 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이해해 주실 거야. 왜?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이 행복해집니까? 행복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행복의 가치는 무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유한합니다. 곧 있다가 사라질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람의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전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흐른들 바다가 채워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온갖 염려와 수심 가득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감동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채우려는 욕망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채우려고 믿습니다. 사실은 세상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다를 것이 없지요.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왜 없습니까? 많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새로워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전에는 새로울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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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첫 단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헛되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인 줄 알면서 왜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비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심령에 없다는 요한 1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1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람을 잡으려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명사하고 동사를 오역하는 바람에 번역자들이 번역이 꼬여버린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영을 괴롭게 한다라고 수정해야 맞습니다. 행복을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우리가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심히 괴로운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깃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간장이 하나님이 끊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플링크 니조마이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을 괴롭게 한다.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식이 인류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자식들이 결혼 잘하는 것,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이런 기준 자체가 너무 세상적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친구 삼자고 다가올 때 그때 가서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을 괴롭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지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채운 내 인생이 나의 영을 괴롭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솔로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빈그릇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선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 모든 일상의 시발, 처음과 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그 선한 모든 것이 나의 빈그릇에 담겨질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죠. 기뻐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 하늘문 여시고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아동부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지루해 죽겠어요. 제가 아이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변명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목사가 되어도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기 위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또 변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으면 주님에게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욕을 먹어도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칭찬을 들으면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욕을 먹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유함이며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소홀히 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주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는 오해받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해지려면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요. 성공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자신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성경 구절이 공교롭게도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거 뽑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다는 걸 안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 명도 구원을 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영원한 행복의 가치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축복자들입니다. 이 축복자, 내가 이 축복자라는 것을 알 때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그걸 알 때 지역사회의 빛이 되는 것이고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겁니다. 가장 귀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일입니다.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